이제 이쪽은 도둑 안 맞은데요. 여기 저 아래 도로 밑에는 차를 대놓고 다 도둑을 맞아서. 근데 여기는 전부 도둑 안 맞고 우리가 이렇게 담을 저기다가 펜스를 쳐버렸더니 못 들어온 데는 이렇게 아주 입지 여지 없이 다 돼 있죠. 도둑 안 맞은 데는 이렇게 먹이가 잘 자라고. 이거요, 이건 염소가 먹을까 봐서 염소도 이쪽 밖에 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전부 뜯어가 버리니, 아, 뭐 이제 뭐 다음에는 이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우리 말을 함부로 와 여기고 뭐 나가라 해도 가지도 않고 그냥 버티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막 자루로 뜯어가니 저 밑에는 다 뜯고 없어요. 여기는 이제 손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저 밑에다 내가 이제 막아놓은 데는 이쪽은 머리가 그대로 이제 잡았네. 이거 키워가지고 자식도 보내고 우리 건강에도 약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아, 뭐 염소도 이쪽에 내지 않고 이렇게 우리 약으로 쓰려고. 우리는 지금 이거 아끼느라고 먹지도 않았어요. 머위나물 뭐 올해는 먹지도 않고 그냥 키우고 있는데, 아, BMW 해놓고 저 도로에다가 차 대놓고 이거 아랫바닥하고 저 밑에 밭 도로 양쪽에 밭을 다 훑어갔네요, 머위를. 아니 BMW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나무 밭을 싹쓸이해요. 아유, 그나마 요건 이제 내가 이렇게 막았어요. 올라오는 도로에서 연결된 물을 막아놓으니까 이건 이제 머위밭 이제 형세를 하고 있죠. 여기는 그대로 있어요. 머위가 지금 비싸니까, 이 자연산 태풍 맞은 머위를 비싸니까 지금 갖다 차를 도로변에 대놓고 식구들끼리 와서 그냥 다 뜯어서 막 자루로 가득 싣고 가더라고 차에다가. 아, 속상해.